하고 아니, 이런 거 하나 해요. 뭐요, 뭐요? 군대 얘기 아니잖아요. 민호가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계기나 이유가 궁금해요. 그런 거. 아, 이거 계기나 이유. 제가 봤을 때 계기나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났고.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이게 뭔가 내가 부족한 거를 좀 느껴지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게좀 있어서 좀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어떤 일에서도 그냥 대충 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군대에서 힘들긴 했어요. 힘들 것 같았어요. 좀 힘들긴 걱정이 너무 했지만, 됐어. 근데 난 좋았어. 재밌었어. 그래도 잘 갔다 그래서, 왔으니까 이, 좋습니다. 요거 하나만 마지막에 형 있을 때딱 네. 마지막. 그, 휴가 반납했다는 소식을 듣고 멤버들의 반응. 혹시 후회하지 않았는지. 멤버들 반응. 야. 온유 형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때? 근데 사실 걱정을 했죠. 그 마지막 남은 내가 그군 생활을 하면서 모아뒀던 휴가, 정기휴가를 모두 반납할 수가 그니까. 있나, 사람으로서?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이 친구가 그냥 괜찮길 바랬죠. 저도 참, 진짜 큰맘 먹고 한 거여가지고. 그거는 큰맘 먹어도 잘안 돼요, 보통. 그쵸. 그 큰맘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큰맘. 아까 그 대민지원 나갔을 때그 논두렁보다 훨씬 큰. 아, 훨씬 그몇 배로 컸죠. 확실하네. 네, 큰맘 먹고 한 거여서. 그리고 태민이는 뭐 이게 반납 이런 거 그걸 개념을 잘 모르니까 아직 뭐 잘해 뭐 이런 느낌 화이팅 힘을 줬고 온유 형은 좀 걱정을 했고 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 딱그요쟤또 한마디로 저래. 쟤또 저래. 요런 느낌 그래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기범의 반응은 한결 같구나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한결같아요. 한결 같은 게 쉽지 않은데 좋아요 상당히 우리 멤버들은 진짜 서로 너무너무 생각하고 그 한결같은 마음이 모여서 서로 진짜 각자 개성이 다 다르니까 그니까 이게 어느 순간 딱잘 맞아서 팀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형을 보면서 또 느꼈잖아. 와,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아직도 감이 없구나. 와, 진짜 딱. 근데 나는 그거 좋아하는 거 알지? 아, 그지? 나는 그거 알지? 형 거, 아, 이걸 어떻게 좋아하지? 신기하. 형 개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저도 요즘에 이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말을 그러니까 못하겠는데. 내가 없어서 그랬다니까? 내가 옆에서 웃기다고, 재밌다고 해줘야 계속 했는데, 이게 그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형이 안 했던 거야. 그럴 수 있지.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형은 솔직히 뭐감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응원해줬던 사람이 없었던 거야. 내가 해줄 테니까. 그 진기장판 할 때도 계속 던지란 말이야, 옛날처럼. 나한테 하는 것처럼 계속 던지란 말이야. 그러면 10개 던지면 형 하나는 얻어 걸리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편집이라는 효과도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오늘 깜짝 온, 몰래 온 손님, 우리 샤이니의 온유 씨, 우리 온유 형, 너무 와주셔서 고맙고. 네. 진짜 어떻게 몰래 올 생각을 했어? 아니,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 오면 놀랄 거라고. 근데 놀랐지. 근데 몰래 온거 치고 메이크업 다돼 있어서 좀 옆에, 의아했어. 바로 옆에서 아, 그 준비했더만. 진짜 여기 와서 한 거야, 그럼? 와서 했어. 와, 그건 몰래 오긴 했네. 일단은 너무나도 고맙고, 우리 온유 형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우리 또 내일 보니까, 또 이쯤에서 온유 형은 보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7분 지났고, 근데 제가 준비한 코너는 남아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벌써 1시간 7분 됐네. 나한 2, 30분 한것 같은데. 좋아요. 시작이 좋아요. 여러분, 시작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는 좀 이제 민간인, 정말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됐다, 됐다. 오겠습니다. 됐다, 됐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기다려 주시리라 믿고 아주 빠르게 제가 군대에서 배운 그 환복 그 스피드 그 써먹는 시간이 오네요. 지금 오네요. 그쵸, 그쵸. 빠르게 환복하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니 형도. 짠.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돌아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또이
뭔가 꾸며진 한껏 꾸며진 옷을 입으니까 진짜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되게 잘 어울리나요? 제가 어색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군복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는 안 입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옷 갈아입고 오는 동안 제가 입대 전에 발표했던 곡이죠. SM 스테이션으로 그 앨범을 발매했던 음원을 발매했던 I'm Home 뮤직비디오를 보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샤이니의 막둥이, 우리 막내 태민이의 가장 따끈따끈한 신곡이죠. 이대야 뮤직비디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태민이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민이 그 곡을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도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이나마 또 홍보도 하고 싶었고, 그냥 뭔가 형의 마음으로 그런 그 태민이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더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하게 옷 갈아입는 시간을 여유롭게 하고도 싶어서 두 곡을 했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각이 아직 안 풀렸다고. 아, 각은 안 풀렸나요? 아, 그리고 머리가 짧은데 좀 귀엽다. 아, 단아가를 못 버린다. 아, 지금 굉장히 지금 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못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 말고 나 지켜라. 아, 이제 여러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집이다. 진짜 저는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환복 속도 빨라졌다며. 아, 환복 속도가 빨라졌는데 사실 뭐 저는 한 곡 안에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이게 그 제작진분들도 좀 이렇게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괜찮지만 또 이게 굉장히 생방송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반말하자. 아, 또 오랜만에 본 사이에 반말은 여러분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고, 옷 너무 예쁘다고. 아, 또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또 그 오랜만에 입는 옷이라고 또 신경 써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뭐 왜 이걸 왜 V에 판 소감? 아, V에 파는 소감 어떠냐고. 사실 저 그 카메라 앞에 굉장히 오랜만에 서가지고 지금 솔직히 처음엔 좀 떨렸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 내가 진짜 그 이 예전부터 방송을 해왔던 사람이 맞구나 이제 슬슬 실감이 나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는데 그냥 휴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그 실감이 안 나서 이게 한 1, 2주는 가지 않을까 이 마음이 그러고 있습니다. 또 막상 또 방송을 하니까 또 말도 잘 나오고 좀 오늘 좀 버벅거릴 줄 알았는데 버벅거리지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역시 10년 이상 해왔던 활동이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놀토 한번 나와달라고. 놀토, 그쵸, 놀토. 저도 제가 그 이 부대 안에서 즐겨본 예 중에 하나가 놀토였는데 그때 제가 한번 예전에 나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못했어요. 근데 그 방송 보면서 제가 그 눈 감고 이렇게 맞추기 해봤는데 정답률이 생각보다 제가 높았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나갈 기회가 있다면, 아니 나가고 싶은데 나갈 기회가 있다면 그 꼭 그 원샷을 받는 그 준비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쵸,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셨죠? 제가 그 버블 예정 있냐고. 제가 편지에서도 버블 얘기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그 여러분 저는 버블을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연히 할 마음도 너무 굴뚝 같고, 근데 제가 사실 준비를 했어요. 저번 그 이제 그 회사랑 얘기를 해서 그 딱 제가 그 이 전역을 하게 된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이게 또 그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진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말? 진짜 늦어도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달 안에 제가 시작할 테니까 버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버블. 버블 저도 진짜 그 멤버들을 하는 거 많이 들었고 뭐 그 멤버들이 뭐 진기 형은 이런 스타일, 뭐 기범이는 이런 스타일, 태민이는 이런 스타일, 뭐 팬들이 편지에 굉장히 많이 써줘가지고 제 스타일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 해보지 않아가지고 저도 제 스타일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한 제가 민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어떤 게 핫하고 그런 게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신능 신문물 능력 시험입니다. 소리 질러. 네, 그러면은 이제 시험지를 한번 받아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지 감사합니다. 시험지를 받아서 오. 2020년도 민간인 모의고사 신문물 영역 수험 번호는 써있네요. 1991년 12월 01209 제 생일이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명 최민호. 자, 총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가 생각보다 군 생활하면서 TV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이 영화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요즘 이 젊은 그 친구들과 함께 저는 사실 뭐 밥을 먹거나 그러면은 뭐 무한리필 집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무한리필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여러분들이 진짜 평소에 하시는 그런 걸 진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감히 예상한 건데 100점 만점에 90점 맞지 않을까 한 개 정도 틀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시험을 보는데 시험 그 열 문제 중에 총 3번 제가 댓글 힌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댓글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답 정답이 아니라 힌트를 남겨주시면 그 제가 그 찬스를 쓸 수 있고요. 그 찬스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 힌트나 정답이 스포일러가 제가 혹시나 그 컨닝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게 되면 스포일러가 된 수가 있으니까 그 최대한 자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음식이 아닌 것은 1번 순두부 열라면 이거 화제가 됐었죠 최근에 2번 군대리아 그쵸 최근 그 굉장히 군대리아 그 땡땡리아에서 그 화제가 됐었죠 치즈 분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치즈 분수 4번 불닭 카리스마 불닭 카리스마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치즈 분수 뭐지? 치즈 분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은 불닭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불닭 카리스마 뭔가 치즈 분수는 뭔가 있는데 제가 놓쳤을 것 같고 불닭 카리스마는 이런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저 정답 4번 하겠습니다. 자 정답 4번 불닭 카리스마 화제가 되었던 음식이 아닌 거 자 2번 이렇게 풀면 되죠 계속 아 정답 공개하나요 지금? 정답입니까? 4번? 정답. 여러분 치즈 분수 아세요? 치즈 분수 아십니까? 치즈 분수? 그죠? 아 예. 그 알죠. 불닭 카리스마는 그거죠. 그 이연복 셰프님이 제가 그 냉장고를 부탁해 나갔을 때 만들어 주신 음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이게 나올 수가 없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치즈 분수 뭔가요? 저게 뭐야? 아니 저런 아니 뭐 저런 게 있어? 저기 그래서 치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잘 그렇게 막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느끼한 걸좀 싫어해가지고 좀 맵고 짜고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조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1번 띵곡, 2번 롬곡, 옵, 눕, 3번 흐드미, 4번 괄도 내냄띤, 5번 커엽다. 자, 띵곡. 띵곡은 명곡이란 뜻이죠. 명곡. 자, 2번 롬곡, 옵, 눕. 이거는 폭풍 눈물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죠? 그 3번 흐드미. 흐드미 뜻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흐드미. 흐드미 뭘까요? 흐드미 뭔가 눈물이 흐드미 이런 건가? 흐드미 뭐지? 아, 흐드미 나 처음 보는데. 나 웬만한 거 이런 거 다 아는데. 흐드미? 눈물 거꾸로 보는 건가 이거? 아닌데 이거 뭐지? 흐드미? 일단 넘어가고. 괄도 내냄띤. 이거 그 팔도 비빔면 아닌가? 커엽다는 이제 귀엽다. 근데 성격이 다른 하나. 자, 명곡. 명곡. 폭풍 눈물. 팔도 비빔면? 귀엽다. 아, 흐드미 모르겠네. 흐드미. 근데 이게 다 그 뭐 성격이 다른 하나? 이거 그 괄도 내냄띠인가 그럼? 팔도 비빔면을 그거 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아, 신조어 자체의 특성이나 아, 특성이 다른 걸 고르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거겠네. 그 흐드미겠네. 흐드미. 내가 모르는 거니까. 자, 3번 흐드미.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박수. 자, 흐드미 뭔가요? 흐드미. 아, HDMI를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것. 그 HDMI 그 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오, 이거는 조금 오늘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저희 그 이 약간 한글을 변형한 그런 거였고, 이제 흐드미는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성격에 달아서 이제 3번. 자, 요즘 10대들이 사용하는 지읒, 비읍, 지읒, 이응의 뜻은? 1번 정보 좀요, 2번 제발 좀요, 3번 전번 줘요, 4번 주변 주의. 와, 와, 이거 모르겠다. 10대들이 사용한다 이거 모르겠다.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와, 이게 내가 봤을 때 주변 주의는 절대 아니고, 정보 좀요? 정보 좀? 정보. 정보. 댓글 힌트를 써볼까? 일단, 댓글 힌트는 그, 이거는 한번 찍는 걸로 해보고, 댓글 힌트는 좀 더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이게 1번부터 3번은 요자로 끝난단 말이야. 4번은 의로 끝나고. 그러면은 이 요 중 1번부터 3번 중에 정답의 가능성이 있어. 헷갈리게 하려고. 4번은 뜬금없이 넣은 거니까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로 끝나는데 애들이 정보를 달라고 그럴까? 갑자기 제발 좀요? 제발 좀요? 뭘 제발 좀? 아, 제발 좀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보 전번 굳이 뭐 전번 물어. 나 2번 간다. 제발 좀요. 자, 3번에 지읒비읍 지읒잉의 뜻 제발 좀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땡? 아니야? 정답 뭐예요? 1번 정보 좀요? 아니 요 10대 여러분, 정보가 왜 필요하죠? 지금 정보에 우리 세계에 얼마나 살고, 이게 핸드폰,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무수한 정보가 있는데 이게. 아, 옷이나 패션 아이템 등 그 게시글에 그 댓글로 이제 뭘 물어볼 때, 아,
아, 이게 뭐가, 뭐 어떤 브랜드인지, 뭐 얼마인지, 막 이런 거. 난또막 제발 종료. 뭐 요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났습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하시죠. 자, 민호의 저녁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러 간 샤월의 대사를 보고 밑줄 친 표현의 의미를 맞추시오. 케이크 문구는 1245기 최민호 저녁 축하해로 해주시고 디자인은 알잘딱깔센 부탁드려요.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힌트 쓰겠습니다. 자, 힌트 쓰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힌트 쓰겠습니다. 자, 댓글 힌트. 알잘딱깔센. 과연 정답이 뭔지, 이거에 이제 그 표현의 의미를 맞춰야 되는 거라, 알잘딱깔센. 아니, 갑자기 10대를 혼냈다고. 아유, 10대 여러분, 죄송해요. 아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냥 못된 삼촌이 그냥 그랬다 이렇게 생각해줘요. 모르는 삼촌이 오바했다. 아니 뭐야? 처음 들어본다고 다. 아니 샤이니 월드 샤월 어떻게 된 거야? 난생 처음 보는 글자다.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라고? 줄임말이라고? 줄임말? 알듯 말듯 잘생기지만 딱딱하지 않게 깔끔하고 센스 굿! 뭐 이런 건가? 뭐야, 줄임말이라고? 알아서다, 이건. 알아서 잘. 딱이 뭐야? 딱지? 알아서 잘 딱지? 아,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100%다 이거.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케이크 문구는 1245기 최민호 저녁을 축하해로 해주시고요. 디자인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부탁드려요. 정답 확인!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여러분, 최민호입니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장인 샤월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신조어 줄임말을 고르시오. 1번 만반자일부, 2번 자강두천, 3번 TMT, 4번 일치월장. 와, 이거 모르겠는데? 뭐지 이거? 와, 이거 뭐지? 만반잘부? 만만하지 않고 반반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가? 만반잘부 나 처음 들어보는데? 너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반반하게 보여? 잘해! 부 뭐냐? 부 이건가? 자강두천. 자강두천은 뜻이 있는 말 아닌가? 일치월장도 이게 뜻이 있는 말이고. TMT? TMT 무슨 게임 이름 이런 거 같은데? TMI, TMT? 태민이 티셔츠? 이거 뭐지? TMT, 태민이 티셔츠 아닙니까? 뭐지? 직장인 샤월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직장, 자, 직장 상사. 아, 이거 힌트 쓰기, 잠깐만, 다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이거 좀 나머지 좀 애매한데?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내가 써야 될것 같아, 이거. 이거 힌트 쓰겠습니다, 여러분. 힌트. 힌트. 힌트 쓰겠습니다, 여러분. 자, 힌트 빨리 올려주세요.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 올려주세요, 여러분. 댓글 좀. 아, 댓글이, 딜레이가 있어서, 술 먹고 다음날? 뭔 말이야, 이게? 술 먹고 다음날? TMT는 태민이 티셔츠라고요? 뭔 말이야? TMT! 태민이 티셔츠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TMT. 아니,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가장 높은 신조어의 줄임말이 뭔데? 몰라, 우리도? 아니, 몰라, 우리도 하면 제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뭐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1번이야, 1번. 1번 그 댓글 그 보니까 아니, 일요일엔 술을 자제하자? 일요일, 월요일? 이건 뭔 말이야? 일취월장이 그럼 다른 뜻이 있다는 거야? 일취월장했다는 게 아니라? 술? 와, 나 지금 1번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아니네. 나는 그 만반잘부의 뜻을 지금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100%인데 일취월장이 다른 뜻이 있다는 건 지금 계속 일요일, 월요일 이러는 거 보니까 일요일 날 취,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 날 장가 간다? 뭐지, 장? 장 뭐야? 장 뭐야?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 날 뭐야? 월요일 날 장. 사자성어가 아니, 그치, 사자성어. 장 뭐야?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 날 장사한다? 뭐 이런 건가? 장소, 장면. 장구. 장난 아니다.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 날 장난 아니다. 4번이네, 4번. 정답 4번. 발표? 정답? 아니, 자강두천도 따로 뜻이 있는 거예요? 자강두천 뭐예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대결. 오.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뭐 그런 거 한다. 그 만반잘부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맞고. TMT는 그 투머치 토커. 일취월장은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 장난 아니다. 어우, 저는 이거 진짜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5번 반 문제 풀었는데 한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다 맞춰야 이제 90점 목표 점수에 갈수 있습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오늘 기범이 옷이 너무 예뻐서 땡땡땡 하고 싶었는데 샤월들이 벌써 땡땡땡해서 재고가 없더라. 1번 갑분싸, 2번 손민수, 3번 톤그로, 4번 오저치구.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오늘 기범이 옷이 너무 예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서, 싸해지고 싶었는데, 옷이 너무 예뻐서, 이건 아닌 거, 갑분싸는 아닌 것 같고. 손민수? 손민수는 대체 어떤 분이시죠? 이 손민수 그분 아닌가? 뭐지? 거지? 거기 나오신 분? 아,
아무튼 손민수 무슨 이것도 줄임말일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갑분싸가 줄임말이니까 손민수도 줄임말이고 손민수 뭐지? 제 친구는 강민수인데 손민수? 손민수 뭘까요 여러분? 손민수 손으로 민 수타 뭐 이런 건가? 3번 톤그로 아 톤그로 이것도 모르겠어 사실 톤그로 오저치고 아 나 오저치고 알았는데 아 오저치고 뭐였지? 아 나 오저치고 알았는데 아 오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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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저치고 뭐였지? 근데 이 옷 얘기니까 뭔가 톤그로가 정답일 것 같은데 이게 뜻을 몰라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힌트를 마지막 힌트 6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여러분 댓글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그 손민수 씨 그 가짜 사나이 나오신 분 그분 그건 줄 알았는데 손민수 안다고? 오빠 나도 손민수 안다고? 인물이라고 손민수가? 손민수가 인물이라고? 치즈 인 더 트랩? 치즈 인 더 트랩? 왜 갑자기 치즈 인 더 트랩? 치인트 아니 이번 사람 이름이라고? 진짜로? 뭐 치인트에 나왔던 사람인가 그게? 이게 손민수가? 아 나 아 그래 오저치고 기억났다 오늘 저녁에 치킨 거고? 이거 오저치곤 이거 맞죠 근데 이건 아니고 톤그로 그럼 톤그로는 뭐야 톤그로 톤그로 뭐냐고 톤그로 아니 톤그로를 알려주세요 댓글로 톤그로를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톤그로 이제 그 손민수는 내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아니 댓글 이게 손민수는 캐릭터인가 봐요 따라하는 캐릭터 보니까 뭔가 주인공을 따라하는 캐릭터 톤그로 뭔데 톤그로 아 톤그로가 뭐지 대체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톤그로가 처음 듣는다고 톤으로 톤으로 어그로 톤그로 톤으로 어그로 톤으로 어그로를 끈다. 그냥 뭔가 색깔로 그 이거를 관심을 끈다 이런 뜻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 샤월들이 벌써 뭐에 재고가 없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갑분싸랑 오저치곤 일단 아니고 이 손민수는 보니까 그 치즈 인 더 트랩의 캐릭터 그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제가 그 치인트를 안 봐서 사실 그 잘 모르는데. 팬분들의 힌트에 의하면은 이 손민수라는 캐릭터가 뭔가 따라쟁이 캐릭터 그러니까 기범이의 옷이 너무 예뻐서 따라하려고 했는데 샤월들이 벌써 다 따라해서 재고가 없다 그래서 저는 2번 손민수 하겠습니다 정답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정답 자 지금까지 한 문제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본캐와 부캐가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이효리 린다즈이 2번 유재석 라섹 3번 제시 은비 4번 신봉선 캡사이신 아 이거는 여러분 제가 TV 많이 봤다고 했죠 정답 2번 유재석 라섹이죠 이효리 린다즈이는 이제 그 놀면무한이 이제 싹쓸이 예, 이제 린다지 캐릭터로 나왔고 이제
이효리 선배님이 이제 린다지 캐릭터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제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환불원정대 그 Don't Touch Me 지금 굉장히 핫하죠. 그 은비로 나왔죠. 나오셨죠. 그리고 신봉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북해 그 캡사이신 그로 그 제가 그 아영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아영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근데 유재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죠. 뭐 유산슬도 있었죠. 그 굉장히 제가 유산슬 씨 굉장히 팬입니다. 제가 노래가 요새 역시 트롯이 대세라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산슬 씨 좋아하고 또 지금 그 프로듀서로 하시기 때문에 라섹이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봐요. 지금 정답은 2번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땡이라고? 왜? 3번? 왜 은비 맞지 않아요? 아 실비가 실비구나. 와 나 끝났어. 저 라섹은 뭐예요? 그럼 라섹? 라섹 나 못 봤는데. 라면 끓일 때 섹시해서 라섹. 아 그 놀면 뭐하니 할 때 그 유산슬 끝나고 그 라면 그 셰프 그때 그게 나왔구나. 아 그때 내가 훈련 나가서 못 봤을 딱 타이밍이었는데 이걸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거 그때 굉장히 좀 길게 안 하셨어요. 그때 라면은 짧게 하셨어. 치킨을 좀 오래 했고. 아 근데 그 은비 그 실비는 내가 헷갈렸다. 아 그 화사 씨가 은비인 거죠 그럼. 와 큰일 났다. 아 이거 당연히 맞출 줄 알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웹 예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발명왕, 2번 시즌 비시즌, 3번 진기장판, 4번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오, 이게 여러분 조금 웃긴 건데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웹 예능. 일단 3번 진기장판은 저희 온유 형이 그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발명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동방신기 선배님 우리 윤호 형이 이제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시즌 비시즌 같은 경우에는 비 선배님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는 제가 처음 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뭐지? 근데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웹 예능이 아닌 거. 팔명왕도 너튜브고 시즌 비 시즌도 너튜브고 진기장판도 너튜브인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넌 처음... 네? 뭐라고요? 제시 은비가 맞다고요? 갑자기? 그럼 이거 다 정답이었던 거야? 그럼 나 맞는 거네? 이거 봐. 내가 허투루 보지 않았다니까. 어쩐지 제시 선배님이 은비고 은비 실비 이렇게 했던 걸 내가 기억하는데. 라섹은 그래도 내가 몰랐던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거는 좀 애매하지만 뭐 정답 처리해 주시는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근데 일단 8번 정답 처 7번은 정답 처리됐고 8번 제가 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는 처음 듣는 거여서 4번 고르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알고 이건 모르기 때문에 자 4번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정답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는? 규현 씨가 출연... 어? 규현이 형이? 유튜브에 풀 버전이 있고 TV에서 15분? 5분 숏? 이런 게 있었다고? 신서혁이 외전. 제가 신서혁이는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 시간대가 제가 TV를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금요일날 그게 9시에 시작하는데 9시 이게 아시죠? 그 방송하면은 9시에 땅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9시 10분 광고 나오고 시작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 이거 진짜 아직 이거 근데 또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게 그 언제까지 어깨춤 추게 할 거. 제가 왜냐면 저 신소유기 1회 2회는 봤거든요 재방송으로. 요즘 걸 못 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훈련 나갔다 왔죠. 훈련 물자 정비했죠. 그리고 저녁 준비했죠. 그리고 저녁 준비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건 기가 막힌 얘기인데 다시 군대로 들어가서 그런데 저녁 전에 제가 그 저희 그 중대 인원들한테 사인을 해줬는데 몇 시간을 해줬는지 아십니까? 이틀을 걸쳐서 총 이틀을 걸쳐서 8시간을 했어요. 8시간 동안 사인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TV 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규현이 형에게 사죄를 드리고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심지어 어제도 저녁 축하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주셨는데 신서유기 팬인 거 형 아시죠? 제가 다 보는 거 좌회전 아시죠? 우회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났네 규현이 형 삐지겠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우선은 규현이 형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냐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현재 올해 박스오피스 1위는 어느 영화인지 고르시오. 대한민국 기준 1번 반도, 2번 남산의 부장들, 3번 1917, 4번 테넷, 5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자, 1917 내가 아는 그 영화 맞나? 내가 1917 빼고 지금 다 봤는데 그 전쟁 영화일 텐데. 오, 하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트 1억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 인사는 문제 다 풀고 제가 빠져 드리고 일단 집중 좀 해 볼게요. 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사실 그 영화계가 상당히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은 개봉하려고 했던 개봉작들이 개봉을 못하고 좀 그리고 영화관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제한이 되고 해서 좀 많은 그 영화계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그리고 뭐 작품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같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좋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남산의 부장들이 아마 올해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 남산의 부장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갑자기 그 1917은 그 전쟁 영화 맞나? 외국 전쟁 영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만 못 봤거든요. 테넷도 봤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봤고 반도도 봤고 근데 내 기억력은 남산의 부장들이 맞아. 근데 이게 맞을 거야. 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 역시 제가 이렇게 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박스오피스 1인 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2위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3위가 반도. 이게 제가 본 기사가 역시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남산의 부장들의 이제 이병헌 선배님이 나오죠. 굉장히 멋있게 멋진 연기를 또 보여주셨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또 황정민 선배님이랑 이정재 선배님. 거기서 너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캐릭터 두 분 다 반도도 강동원 선배님이 나왔고 너무 재밌게 막 부산행 다음 이야기. 그리고 테넷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이었죠.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굉장히 좋아, 놀란 감독 굉장히 좋아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1917은 못 봤네요. 아쉽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 자, 마지막 문제 10번. 댓글에 제가 태민이보다 영화를 많이 본다고.
평소에도 원래 많이 제가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봤어요. 군대 안에서도 요새는 핸드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말에 그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봤고 그리고 외출 나가서도 사실 그 다른 이제 그 뭐 선임들이나 후임들은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는 그 밥 먹고 뭐 PC방을 제가 게임하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러 가서 그래서 제가 많이 아마 봤을 겁니다. 태민군은 아마 바빠서 열심히 우리 샤월들과 함께 활동을 해주느라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와 이거 조금 솔직히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좀 어려운데 다음 중 태민의 정규 3집 액트 2의 타이틀곡 이대야와 관련 없는 단어를 고르시오. 1번 미쳤다. 2번 K-POP 부셨다. 3번 뒤집어 놓으셨다. 4번 태민했다. 와 제가 봤을 때 관련 없는 단어니까 태민이가 사실 미치진 않았거든요. 미쳤다. 아,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2번 K-POP 부셨다. 물론 태민이가 뭘 잘 부수긴 합니다. 그 이 태민이가 남들이 건들면 멀쩡하던 게 태민이가 만지면 꼭 망가지는 그런 매직 핸들을 갖고 있는데 2번 애매하고요. 3번 뒤집어 놓으셨다. 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우리 태민이가 우리 태미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건 맞는 말 같습니다. 4번 태민했다. 태민했다 그거죠. 태민이가 태민했다. 대단했다. 하, 이거 좀 애매한데 미쳤다. K-POP 부셨다. 근데 태민이가 매직 핸드니까 부셨다 이거 맞는 말 같아. 근데 미쳤다는 뭔가 애매해. 미쳤다. 뭔가 뭐 애매해. 그리고 이데아와 관련 없는 단어니까 저는 정답 1번 미쳤다로 가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땡? 아니라고? 정답이 없고 다 맞는 말이라고? 미쳤네. 미쳤어. 아니 태민이 안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 물론 뭐 이게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에이 그래도 이거는 솔직히 애매합니다. 진짜 냉정하게. 이게 뭐 아니, 그럴 거면은 그 수능에도 다 정답 해 놓고 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수능 그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를 위한 보너스 문제. 저 그만큼 제가 태민이한테 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또 태민이를 위해 이만큼 고민을 태민아 형이 이만큼 고민했어. 맞지? 어, 이대야 아까 홍보도 해 주고. 알지? 맘마이데 태민이 활동 좀만 더 힘내고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 민간인 모의고사 신문물 영역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10번 문제도 맞는 걸로 할까요? 자 그렇다면은 좀 이 7번 문제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총 10문제 중에 한 문제 그 요즘 10대들이 사용하는 지읒, 비읍, 지읒, 이응 정보 좀요 요거 요 문제 빼고 9문제를 맞춰서 총 90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같이 풀어보셨는데 몇 개를 맞추셨나요? 다 맞추셨나요? 역시 샤월. 근데 제가 그 중간 그 댓글 탓을 썼을 때 역시 그 나와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구나. 내 동지들이 많구나. 우리 샤월들 역시 내 편이구나. 그 나와 똑같이 모르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에 아, 그 꼼꼼히 풀어서 너무 귀엽다고. 그쵸, 제가 학창 시절에도
진짜 공부 정말 그 문제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규현님과 태민이에게 전화 통화 가자고. 아, 그 다시 한번 규현이 형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에는 진짜 그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 같이 함께 늙어간다고. 그쵸,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아 이대야. 아, 이 얘기가 있네요. 요즘 제일 핫한 MBTI 검사 했냐고. 근데 여러분 저도 제 MBTI 검사를 제가 안 해봤습니다. 군대 안에서. 시간도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 MBTI를 안 해봤는데 조만간 MBTI 검사를 해서 샤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게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잘 풀어서 다행이다. 민호 이스백. 자꾸 규현이 형 삐졌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떡하냐고. 다시 세 번째 사과. 규현이 형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물물 영역 능력시험 풀어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공부해 보니까 이제 조금은 민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솔직히 저는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좀 실감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보내는 오늘을 저는 여러분 정말 기다려왔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제가 오늘 이 기다린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변함없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늘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우리 샤이니 월드 여러분께